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오늘 무서운 소식이 하나 있더군요. 북한 무인 정찰기가 우리 서울 하늘에 한 5시간을 휘젓고 다녔답니다. 자, 이 북한 무인기는 폭발물, 뭐 생화학 무기를 옮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린 북한하고 지금 휴전 상황이죠. 자,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평화를 원하죠. 자, 일부 사람 중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북한 뭐 한방 먹여주자. 자,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자, 물론 이기죠. 자, 임진왜란은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이긴 전쟁이지만 어느 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 조선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자, 우리 조선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재산 피해도 역시나 우리 조선인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은 재산을 잃었죠. 자, 이분 이강인, 우리 이분 어릴 때 숫돌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분 사주를 알아볼게요. 자, 이분 지금 21살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2살, 대학교로 치면 3학년이죠. 자, 이런 어린 나이에 월드컵에 참여했죠. 자, 나이는 어리지만, 자, 나이 많은 형들 못지않게 담대하게 잘,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분은 개축일주군요. 개축은 백호살이죠. 이 힘을 한번 발휘하려면 굉장히 호랑이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백호살이다죠. 그리고 개축은 이게 양인살이죠. 자, 양인살은 살 중에 제일 강합니다. 자, 원래 양인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관계를 치지만, 저 이관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치죠. 예, 개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개축 일주가 양인살입니다. 자, 실제로 이분, 경기전에는 또 순둥순둥한다 해야 될까요? 자, 그렇지만 이 경기에 임할 때에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강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마 이강인 경기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마 요 일주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 개축, 이 축이 이 물이 많죠. 새까만 겨울의 물이니까요. 토라기보다는 물에 가깝습니다. 토생수에 가깝고요. 자, 그리고 이분 이 금이 많습니다. 이 금생수 하죠. 자, 이게 다 수하고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화가 오면은 좋겠죠. 태양이 오면은 더 좋고요. 아니, 정화라더라도 이 땔감하고 같이 오면 더 좋고요. 자, 아니면은 이 물이 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 무토가 오도 좋죠. 무토가. 자, 그리고 이 축과 인은 다 합이죠. 이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 자, 무게합. 자, 이 관이죠. 내가 간과 합을 한다. 자, 일에 완전 일 중독, 일벌레를 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병신합이죠. 자, 내가 인을, 제극인, 인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돈을 잘 번다. 자, 그리고 인과 각과 기에도 합이죠. 각기하. 내가 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축과 인이 옆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완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는 율곡 이분이 이렇게 인과 축이 옆에서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학문의 전문가죠. 자, 이분은 스포츠의 전문가입니다. 자, 원래 개축일주는 대기만승이거든요. 요게
요 객축이잖아요. 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기만승인데. 자, 근데 옆에 인이 왔기 때문에 아니다. 자, 이 인은 시장이죠. 자, 대기만승이 아니다. 자, 초창기부터 만승할 수 있다란 말이죠. 인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분은 이 글자 중에서 이게 물이 많을 때에는 이 인이 오면은 인은 새벽이죠. 이 새벽이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이 사주에서는요. 자, 요인 속에서는 물을 마르게 하는 태양도 있고요. 물을 당기는 이 감목도 있고요. 물을 막아주는 토도 있죠. 자, 물이 많은 경우에는 범을 타라 이러죠. 범이 오면 좋다 이러죠. 인이 범이잖아요. 자, 이분 지금 상관을 쓰죠. 상관은 이분의 식상은 행동, 뭐 손발이죠. 자, 손발을 쓰는데, 자, 인성이 천간에 두 개나 떠 있어요. 자, 천간에 두 개나 떠 있으니까 강하다 할수 있겠죠. 자,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내 행동을 잡아줍니다. 자, 이럴 때는 좀 화가 왔어. 화급금 해주면은 좋죠. 그럼 인수를 좀 잡아주면은 내 행동이 조금 자유롭죠. 더 힘을 받는다 할수 있겠죠. 자, 이분, 이 화가 들을 때 좋고요. 이 인수를 좀 잡아주니까 내 행동이 자유를, 내 행동을, 더 잘하겠죠. 더잘 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무토가 들어도 좋고요. 자, 요 인이 강하죠, 이분. 자, 무토는 이분, 정관입니다. 자, 간인 상생. 자, 이분 어릴 때또 숫돌이로 명예가 높죠. 뭐 돈을 많이 벌였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으니까 명예가 높다라 할수 있죠. 자, 이분 물과 이 금이 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 봄이 오면 좋겠죠. 자, 이분 봄은 또 목은 내 행동이고요. 자, 이분 또 이때 식상이 올 때는 좋습니다. 또 금이 올 때는 좀 별로죠. 사주에서는 너무 많은 것도 금이잖아요. 금이 중중한데 또 지지에 이렇게 기둥으로 만들어 주니까 또 이때는 조금 좀 힘든다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상철 감독이 자 이분을 이강인을 어렸을 때부터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다는데 아유 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